안녕하세요, 꿀갤러리입니다. 쿠팡 꿀템 24가지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꿀갤러리 첫 번째, 케어리브 밴드. 약국 밴드 사용할 때마다 밴드가 들뜨고 손가락이 하얘지고 접착제로 끈적이고 지저분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케어리브 밴드 사용해보세요. 신축성이 좋아 굴곡진 부위에 붙여도 들뜨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 물 묻어도 금방 말라 샤워하거나 오랜 시간 지나도 하얘지지 않아요. 또한 접착 부분이 일반 밴드와 달라 오랜 시간 지나도 잘 붙어있고 끈적이지 않아요.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서 사용해봤는데 정말 일반 밴드보다 퀄리티가 좋아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소화기 패치. 콘센트나 멀티탭의 문어발처럼 코드 꽂거나 구멍에 먼지 보일 때마다 불날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콘센트 소화 패치 사용해보세요. 콘센트나 멀티탭 입구 주변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패치에 불이 가까이 가면 타다닥 소리가 나며 불이 꺼지는데요. 패치 안에 있는 소화약제가 온도가 상승하면 터지면서 초기 화재 예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확실히 불씨가 커지기 전에 잡아주네요. 가까이서 보면 소화약제가 터져나오며 불씨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안전한 콘센트 소화 패치로 화재 예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친 마커.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주방 세제에만 지워져요. 일반 유성 매직처럼 주방에 있는 식용유 같은 기름에 지워지지 않고 오직 주방 세제에만 지워져요. 라벨지와 달리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제품은 모나미, 일반 기업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성능은 유사하니 가격 비교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번째, 납작 멀티탭. 뚱뚱한 콘센트에 21cm가 가구 배치할 때마다 자리를 차지해 보기에도 그렇고 먼지 쌓이게 하며 소파나 매트리스에 닿으면 자국을 남겨주는데요. 이럴 때 납작 플러그를 사용해보세요. 사용하지 못하던 소파 뒤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뒤통수가 납작하더라도 고리가 달려 손쉽게 뺄 수 있고 휴대폰 충전선도 있으며 벽걸이 탈부착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1cm 다이어트의 효과 놀랍지 않나요? 다섯 번째, 2인1 칼가위. 택배상자 칼로 뜯고 나면 칼로 뜯기 애매할 때가 있어 가위 가지러 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2인1 칼가위를 사용해보세요. 칼과 가위가 함께 있어 어떤 택배든 뜯기 편하고 송장 뜯기 번거로운 쿠팡 비닐 분리하기에 아주 간편해요. 현관에 걸어두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회전 트레이. 선반문 열 때마다 깝깝하고 안쪽에 있는 물건 꺼내려다 물건 쓰러뜨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회전 트레이를 사용해보세요. 안쪽에 손을 넣어 꺼낼 필요 없이 트레이를 돌려서 손쉽게 꺼낼 수 있어요. 선반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 소스통까지 손쉽게 꺼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쿠팡 꿀템 7가지. 일곱 번째, 부착식 이동 바퀴. 청소할 때마다 가구나 휴지통 옮기기 귀찮아서 모른 척하거나 애꿎은 가구 밑둥만 때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착식 이동 바퀴를 붙여보세요. 무겁게 들고 옮길 필요 없이 손으로 슥 밀어주면 늘 먼지구덩이인 구석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휴지통이나 빨래통 같은 가벼운 물건은 하키처럼 밀어 청소 가능하고 이동할 때 바다 큼집 걱정 없어요. 제품은 바퀴 타입, 볼 타입이 있는데 저는 바퀴 타입이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 더 잘 굴러서 좋았어요. 여덟 번째, 샤다즐 다목적 세정제. 싱크대, 가스레인지, 주방우드 등 주방 세정과 수전 샤워부스 유리 등 욕실 세정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신발에 묻은 얼룩 등 얼룩 제거도 가능해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체 어떤 원료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만능인지 확인해보니 고령토라고 하는 점토가 주원료더라고요. 미술 시간에 만지던 지점토 같은 질감이에요. 점토와 레몬오일이 주원료로 만들어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국내 기관 인증뿐만 아니라 유럽 유기농 인증단체인 에코서트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안심이네요. 가장 중요한 세정력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해외에서 유명한지 이해가 되네요. 다만 점토기 때문에 사용하고 흰 점토가 안 남게 깨끗이 닦아줘야 해요. 보시는 것처럼 샤워부스 청소할 때도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홉 번째, 슬라이드 빨대. 음료 마실 때 혹시 이런 일회용 빨대 사용하시나요? 환경에 안 좋다고 해서 사용하기 찝찝하고 분리배출에도 사이즈가 작아 선별하기 어려워 재활용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슬라이드 빨대 사용해보세요. 재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빨대이며 세척을 하려면 전용 세척소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스테인레스 재사용 빨대와 달리 슬라이드 형식으로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하여 간편하게 수세미로 내부 세척이 가능해요. 테스트해본 결과 음료를 마셔도 슬라이드 틈새로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빨대 주둥이가 넓어 알로에처럼 알갱이 있는 음료도 걸리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요. 10번째, 휴대용 가방인 거. 평소에 가방 가지고 다니다 보면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 가방을 둘 곳이 마땅치 않고 가방거리가 없는 강의실의 경우 바닥에 가방 놓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가방 더럽히지 마시고 휴대용 가방거리 사용해보세요. 테이블에 걸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평소에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가방에 걸어서 휴대할 수 있고 필요시 테이블에 걸쳐서 가방인 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캐릭터와 단순 디자인 등 다양하고 제품 밑면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가방이 흔들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핸드백, 백팩 등 모든 가방에 사용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가방 끌리게 바닥에 놓지 마시고 공중부양에서 사용해보세요. 11번째, 가성비 전동 브러쉬. 가격이 만원도 안 하는 제품으로 헤드만 바꿔주면 욕실 싱크대 샤워부스, 거울, 수전, 스텐, 타일 등 다양한 곳, 다양한 면에 사용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직접 힘쓸 필요 없이 전동 브러쉬가 알아서 닦아줘요. 수전이 스케일링 받은 것 같네요. 특히 싱크대망처럼 직접 손으로 닦기에 껄끄러운 부분을 세척하기 좋고 청소조 세척도 물에 넣고 켜주면 알아서 간편하게 세척돼요. 힘이 세서 손으로 눌러봐도 모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물과 함께 사용하기에 방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에 담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부를 열어보니 물기 없이 깔끔했어요. 충전식이 아닌 게 조금 아쉬웠지만 이 가격에 청소솔 3개랑 성능까지 왜 가성비로 유명한지 알겠네요. 12번째, 쌀세척볼. 쌀을 씻고 물을 버릴 때 생활의 달인이 된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쌀세척볼을 사용해보세요. 옆면에 촘촘한 구멍이 있어 쌀을 씻고 손쉽게 물을 버릴 수 있고 바닥면이 각져 있어 기울이면 쌀을 불릴 때, 물기 제거할 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일 세척, 야채 세척할 때도 와르르 없지 않고 손쉽게 물기 제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밥솥 안에서 쌀을 씻으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하세요. 13번째, 밀봉기. 먹고 남은 냉동식품 그대로 놓자니 찝찝하고 묶어서 보관하기도 힘든데요. 그렇다고 매번 밀폐용기에 넣긴 번거롭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럴 때 밀봉기를 사용해보세요. 따로 용기에 담지 않고 봉투째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봉투를 한번 접고 접힌 부분에 밀봉기를 끼워주기만 하면 쉽고 간편하게 밀봉할 수 있어요. 봉투째로 보관해서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 좁은 곳에 여러 개 보관하기 좋아요. 사이즈가 1호에서 5호까지 다양해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분말가루나 과자봉지 등 봉지로 된 모든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해요. 14번째, 핸드폰 샤워 거치대. 핸드폰 하다가 약속 시간 다 돼서 샤워해야 하는데 핸드폰 고장 날까봐 흐름 끊긴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핸드폰 샤워 거치대를 사용해보세요. 간단하게 스티커로 부착 가능하고 뚜껑을 열어 간단하게 넣어주면 돼요. 샤워기로 물을 뿌려도 기본 방수가 되어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화면도 터치스크린이라 간단한 조작 가능했어요. 소리도 잘 들리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실내 거치 방수용품이라 완전히 물에 담그고 눕혔을 때 아래쪽 접는 부분 고무 패킹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세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니 저처럼 실험해본다고 물에 담그지 마세요. 15번째, 로키마운틴 텀블러. 이중진공 텀블러로 유명한 제품으로 보온 보냉 능력이 뛰어난 제품인데요. 실제로 얼음을 넣고 끓는 물에 5분 정도 담그었을 때 텀블러 내부의 얼음이 녹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뚜껑을 열고 상온에서 일반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물을 넣고 비교해봤는데요. 처음 75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 거의 10도가량 차이 날 정도로 로키마운틴 텀블러가 보온 기능도 좋았어요. 또한 집안에서 물을 마시다 보면 이렇게 물이 맺혀서 손에 물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키마운틴 텀블러는 이중진공 처리가 되어 있어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아 손이 젖을 일 없어요. 용량은 900ml 정도로 대용량이고 구성품으로는 텀블러 손잡이와 스텐 빨대 두 개 및 청소솔로 다양해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이중내열 유리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컵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고 디자인이 텀블러보다 깔끔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중내열 유리컵을 추천드려요. 16번째, 특수노즐 소스통. 소스 짤 때마다 소스가 질질 흘러 입구가 항상 지저분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꿀 사용할 때 입구 주변에 꿀이 묻어 뚜껑만 열어도 손이 끈적하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특수 노즐 소스통을 사용해보세요. 소스통을 누를 때만 노즐이 열려 짜고 나서 소스가 흐르지 않아 소스통 입구에 묻지 않아요. 끈적임이 심한 꿀도 소분해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
거꾸로 뒤집어도 흐르지 않아. 흔들어서 소스 짤 필요 없이 뒤집어 놓으면 돼요. 17번째, 플라즈마 라이터.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라이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일회용 라이터 사용하면 은근히 켜기 어렵고 바람 불면 쉽게 꺼지고 쏜데일까 걱정되지 않나요? 플라즈마 라이터 사용해보세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고 주둥이가 길고 휘어져서 쏜데일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버튼식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불꽃이 집중되어 있어 일회용 라이터처럼 실밥 자국 남기거나 M1대 태울 일 없이 원하는 부분에만 사용 가능해요. 90도를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터와 발화 방식이 달라 주둥이에 물이 약간 묻어도 재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고 이중 스위치로 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스가 떨어지면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하는 캔들라이터와 다르게 익숙한 배터리 충전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18번째, 변기 클리너. 평소에 변기 청소할 때 청소솔 사용하시나요? 변기 물이 튀어 비위상하거나 세척하더라도 화장실의 구석에 놓으면 찝찝한데요. 변기 클리너 사용해보세요. 세제가 묻어있는 일회용 솜을 브러쉬에 간단하게 꽂아주고 변기 청소할 수 있어요.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 손에 닿지 않는 구석까지 청소 가능하고 물에 녹는 재질로 되어 있어 그대로 변기에 버릴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나온 지 오래되어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검증해 주셨고 다이소 및 여러 제품이 생겨나고 원조격인 제품도 저렴해졌어요. 변기 내부뿐만 아니라 변기 외부도 한꺼번에 청소 가능하고 변기에 버리기 찜찜하신 분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19번째, 후딱 거꾸로 캡. 각종 용기를 뒤집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딱 거꾸로 캡입니다. 샴푸나 바디로션, 주방세제, 오일, 케첩 등을 뒤집어서 내용물을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색상별로 다른 사이즈로 총 10개의 아답터와 기본 캡, 누수방지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기의 뚜껑을 열고 아답터와 누수방지 시트를 연결해주시고 닫아주시고 나서 기본 캡에 끼워서 뒤집어주세요. 참 쉽죠? 이외에도 세제, 오일 등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해요. 20번째, 김치 자르미. 김치 자를 때마다 국물이 옆으로 튀고 손은 시렵고 식탁에 묻어 이를 닦자니 일이고 도마도 씻어야 되는데 깨끗이 안 씻으면 도마에 물들고 마지막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정리해야 되는 것까지 김치 자르기 너무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김치 자르미를 사용해보세요. 옆부분이 막혀있어 김치 국물이 흐를 일 없고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 김치 잡느라 손 시려울 일 없어요. 김치통 안에서 자르니 식탁에 묻을 일도 없어요. 참고로 끝까지 김치가 잘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도마를 씻을 필요 없이 간단히 칼날만 씻어주면 돼요. 칼날은 그대로 통에 수납 가능하고 또한 밀폐용기로 되어 있어 냉장고로 직행해서 김치 보관 가능해요. 살림하는 주부분들이나 자취하는 자취생분들한테 추천드려요. 21번째, 플라이스틱. 주방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생기는 것이 이초파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초파리 트램 많이 구매하시죠. 사이즈도 작은데 가격이 비싸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플라이스틱 사용해보세요. 시중 초파리 트랩과 비슷한 가격에 면적은 거의 3배고 개수도 2배라 거의 6배 저렴해요. 끈끈이 부분도 강력해 성능 효과도 테스트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초파리를 잘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따로 초파리 유인제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래움이 있어 필요하다면 과일 조각을 놓으시거나 유자청, 매실청 같은 단 것을 놓으셔도 되고 따로 유인제가 없어도 성능이 좋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 추천드려요. 22번째, 캡커버 우산. 비 올 때 비닐우산 커버 사용할 때마다 소리도 시끄럽고 매번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아 껄끄럽지 않나요? 그렇다고 물기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실내에 갖고 들어가긴 그런데 말이죠. 캡커버 우산 사용해보세요. 비에 젖었을 때 캡커버를 잡아당겨주면 빗물을 가두어 새어나오지 않아요. 마개를 열어주면 고인 물을 빼낼 수 있고 기본에도 충실해 우산살도 많아 튼튼하고 캡커버만 따로 팔기도 해 기존 우산에 껴서 쓸 수 있어요. 23번째, 차량용 햇빛 가리개 우산. 겉보기엔 일반 우산과 동일하지만 펼쳐보면 뒤집어진 형태의 사각형 모양인데요. 바로 차량용 햇빛 가리개 우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 안이 푹푹 찌지 않게 햇빛을 가려주고 접으면 사이즈도 작아 간편하게 차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만원도 안해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24번째, 트래블 보트. 샴푸, 바디워시, 로션, 스킨 등 여행 갈 때마다 무겁고 부피 차지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트래블 보트를 사용해보세요. 간편하게 소분해서 한 통에 넣어 다닐 수 있고 포함된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하고 보트를 돌려주면 내용물을 확인하고 짤 수 있어요. 개별 용량도 40ml로 기내 반입 가능하니 여행 갈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